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회를 한 두 가지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법무사는 화엄 십찰의 하나인 것은 잘 아시죠? 다시 말하면 법무사가 창건이 된 것은 화엄종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의 가르침을 선양한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창건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엄 십찰 그러면은 거의 법무사가 대표적으로 화엄 십찰에 포함이 되는 그런 도량입니다. 그런데 근세에 오면서 선종 본찰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근세 큰 도인이신 동산 큰스님께서 오랫동안 주석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위 선종 본찰 같은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선찰대본산 금정총님 이렇게 하고 선종의 본사가 되는 절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 화엄종 중요 사찰 중에 하나인 법무사에서 다시 화엄법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소회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법회가 계속 이어져서 부산 또는 이 지역 그 불자들께 화엄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회 하나는 저는 법무사를 생각하거나 또 뭐 일이 있어서 올 때마다 제가 여기 오래전에 살러 갔다가 못 살고 갔어요. 1970년도에 여기 이제 강당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객실에서 받아주세요. 아, 안 된다. 받아주세요.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못 살고 해인사로 갔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와보니까 강당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제보다가 그 같은 공부할 사유, 뭐 공부하는 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밑에 반 뿐이야. 그러니까 밑에 반의 스님들은 위에 반이 오는 게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못 받는다. 당신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받아줘라. 살고 공부하겠다. 그 보름간 실랭이 하다가 결국 못 살고 갔어요. 그래서 법원사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감회가 있어요. 자, 오늘 그 함께 공부하실 현수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이 어느 거예요? 지금 여기 교재로 만든 이거? 이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역자가 운어 스님으로 되어 있죠. 운어 큰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뜻인데 운어 큰 스님은 벌써 열반하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신던가요? 예? 어떠셨어요? 이해가 잘 되시는가? 그리고 이걸 흐릿하게 한 건 아마 이거 사경 목적으로 그렇게 했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운어 큰 스님을 참 존경하고 말년에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찾아뵙고 자주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번역한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벌써 50년이 지나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책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이건 저 범어사에 오랫동안 주석하고 계시는 무비큰스님께서 하신 책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은 사경을 하실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것을 하세요. 그러나 이거 봐도 여러분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0년 전의 언어예요. 50년 전에. 50년 전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경은 무슨 어떻게 돼야 된다? 거듭 새롭게 번역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언어로. 그러니까 무비큰 스님이 번역하신 이 책으로 된이 교재, 저는 이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열어주세요, 책.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위 그 정행품을 공부하셨죠. 정행품은 불자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그 비중은 출가 대중들에게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출제와 관계없이 불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를 정행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행품을 보면은 네 글자로 된 노래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송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란 뜻이에요. 송이란 말은 환경은 경문에서 그 설주가 되게 보살들이 됩니다만은 설주가 설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서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송 그러잖아요. 중송이라고 하는 말은 경문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 요약해서 설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정행품이 네 글자로 이루어져서 있는 것은 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은 모든 송에는 당원중생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웃들을 위해서.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혼자 산다고 하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살면은 뭐 옷을 입건 안 입건 아무 상관없죠. 뛰어다니건 뭐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우러져 살면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응? 말하고, 배려하고, 행동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정행품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불자답게 말한다, 불자답게 행동한다, 불자답게 생각한다 하는 말은 남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생각에서도.
그것이 이제 정행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132페이지 가장 하단에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은 작은 한문으로 된 내용 글이 있죠. 레이자 부 행불 허설이니 필요 기덕이다. 여기에 다음 현수품이 오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레이 하는 말은. 현수품이 여기에 정행품 뒤에 설명되어지는 까닭은 그 말이에요. 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수품이 오는 그 뜻은 대개 우리의 행위는 헛되게 설은 이게 베푼다, 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우리 무엇을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예컨대 마이크를 설치한다. 그게 설자가 이거예요. 베풀 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그 언어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언어를 하건 반드시 거기에는 의도된 것이 있는 거예요. 행불 허설이니 필유 기덕이다. 반드시 그 언어에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위에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쭉 하셨으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상대도 나를 배려할 거예요. 우리 왜 잘하는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계속 늑대 나타 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누가 나를 신뢰하겠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가, 언어가, 사고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아, 불자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뭐 예컨대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들이 아, 우리 어머니께서는 절에 가시니까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일상에서 저렇게 마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행위는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말로 축약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삼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행품에서 말한 신구의 삼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덕이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해행이 원묘해지면 제 기억으로 법무사에 아마 해행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해행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해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알고 실천한다는 말이잖아요. 해는 이해한다는 말이죠. 알미예요. 행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온전해지면은 반드시 그 공덕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예요? 승덕 난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훌륭한 공덕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는 것이다. 특히 언어 문제 같은 거는 저는 그 어른 스님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그 왜 그랬는지 스님들이 언어가 좀 고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 큰 스님은 꼭 저렇게 말씀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스님들한테 스님 언어가 스님 말씀이 이런 적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님들이 그 반말 우리 하잖아요. 반말하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특별한
그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스님들이 되게 그 신도들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항의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 스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항의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배려하지 않은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말해서 젊은 스님이 반말해도 나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럼 발자리니 하고. 그런데 절대 항의해야 돼. 절대. 그래서 수전 행원 성신덕용이다. 이 말은 앞에 행원을 거두어서, 앞에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행품의 행원이에요. 정행품에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언어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나는 부처에게로 나아가는 터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에게 나아가는 터전이 만들어져야 부처님의 자리로 자꾸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이 우리 법회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53선지식 그런 제목을 달았죠? 저는 선지식은 절대 아니고 작은 스님입니다만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화엄경에서 부처의 중생에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역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53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불. 그래서 53위를 역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화음행자예요. 화음행자. 화음행자가 구법여행을 떠나서 만나는 선지식이 53분이에요. 그래서 선제가 만나는 선지식은 한 분마다 한 지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53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위를 해서 해야 될 행위들을 다 마치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지금 경문을 쭉 읽으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대개 십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에게로 나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십신에서건 십주에서건 십행에서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 있건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실천해라. 근데 꼭 열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십바라밀의 실천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점, 지혜, 월, 역, 지, 방편. 이게 열 가지 바람이래요. 그런데 한지에서 닦을 때 예컨대 보시가 추가되는 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 바람일이 추가되는 지가 있으면 나머지 바람일들은 반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마다 닦아야 되는 게 몇 개예요? 십바라밀 중에 하나를 닦는다 할 때 하나는 주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이 돼, 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행원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 깨달으면 부처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게 부처가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말 하나부터 행위 하나까지 생각 하나까지 차근차근 고쳐가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고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늘 오늘 뭐 초하루라고 해서 절에 많이 오셔도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되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는 보면 어떤 기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가정의 편안이라든지 되게 그러시죠.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씀이 좀 거칠더라도 좀 양해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오늘 부모사 가서 부처님께 내 자식의 뭐 시험이나 또 남편의 승진이나 사업의 번창이나 가정의 편안을 빈다. 비는 거죠. 이게 혹 내 욕망의 연장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욕망의 연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사실은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고치는 것이. 이 욕망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나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는 혁범성성 그래요. 혁범성성. 범부를 고쳐서 성인이 되게 한다. 성스럽게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 TV 같은 데서 티베트 쪽에서 그 일반인들이 왜 그 오체 투지하고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인터뷰해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이웃을 위해서. 자기는 이웃을 위해서 오체 투지한다는 거죠. 내 복을 빌기 위해서 오체 투지하거나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그 수미산 가서 안코라 이렇게 이게 도는 하는데 거기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관음고개라고 하는 데예요. 한 해발 한 5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 거기에서 오체투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를 오체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이 뭐야 고무로 이렇게 옷 바지 같은 걸 해 입었는데 안에 전부 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혼자 그 코라를 오체 투자하는 거예요. 그 수미산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었어요. 붙들고 왜 하냐, 왜 도대체. 그러니까 지도 뭐 영어가 안 되고 나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온갖 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그 친구가 한 스물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붙들고 울었어요. 그 친구를 붙들고 울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이웃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편안이나 남편의 출세나 사업의 번창이나 뭐 장사의 재수나 이런 것도 뭐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내 욕망의 연장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쯤이라도 예컨대 일주일에 하루나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좀 편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면은 절에 왔을 때라도 싹 놓아버리세요. 좀 놓아버리라. 절까지 그런 사업체 미고 오지 말고 절까지 아들 딸 짊어지고 오지 말고 놓아버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그 기운을 이어서 가족도 아들도 딸도 남편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시는 시간을 제발 욕망의 연장으로 오시지 말란 말이에요. 욕망의 연장으로. 욕망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여러분들이 끝없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범어사에 오실 때는
조 법무사 일주문 앞에다 아들, 딸, 남편, 사업, 재수 이런 거 다 놓고 오세요. 그리고 법무사 와서 편안하게 계시라고. 스님한테 차도 한 잔 얻어 자시고, 또 얘기도 듣고, 또 스님들하고 좋은 대화도 하고, 또 주변에 산책도 좀 하고. 오늘 좌루니까 절에 많이 오셨는데 이제 정신보양 하면 가기 바빠 막 뛰어난다. 왜 그런데 왜? 거기 그거 힘들다며. 그거 힘든데 왜 그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여기 오셨을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시라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시라고 말이에요. 평소에는 자식, 남편 때문에 정말 너무 골몰하고 힘드니까 법무사에 오셔서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이해가 되셔요? 네. 네, 네. 자, 133페이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133페이지 같이 열어봐 주세요. 오늘 공부할 부분을 같이 한번 독송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거기 한글로 전부 다 토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제가 읽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이시에 문수사리 보사리 설부 무탕난 청정행대 공덕이 하시고 요현시보리심공덕고로이계로 문현수보살왈라금이비제보살라야 설불왕수청정행원인역당어차회중에 연창수승공덕계하소서 이시에 현수보살이 계다발 선제응자응제 청하소서 피제공덕불가량일세 아금수력설소분호리니 유여대일적순이라야규보살조발심에 서구당정불보리하며 피제공덕무변제하야 불가직량무여등이여다 항량무변급의 구수지도제공덕가 시방일체제열해가 실공칭량물릉진이네라 여시무변대공덕을 나금어중설소노리니 비어조족소리공이며 여겨대지일미진이네라 보살와리부부리가 비지무인무유무연이니 불법승생정신일세 이지생광대시민해라 불구오요 그방위와 부요자라 대명칭하고 다니 영멸중생고와야 이익세간이발시민해라 상욕이라 제중생하야 장음국토공양불하며 수지정법 수제지하야 정보리고 이발심민해라 진심신해상 정정하야 공경종중일체불하면 어법급승여겨시하야 지심공양이발심민해라 심시어불급불급하고 역신불자소행도하며 급신무상 대보리하야 보살이시 조발심인내라 신이도 원공등무라 장량일체 재선법하단제이망출혈유하야 계시열반무상도이라 신부부탁심정정이요 멸제교만공경본님여 여기법장제일제요 위청정두수 신능해시 신물인이요 신능안에 불거일이며 신능증량지공덕이요 신능필도 열애진이라 자 여기까지 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문 봐주세요.
그때 문수 사리보살이 혼탁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청정한 행에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계송으로 현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전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쓰여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올해가 여러분들 그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됐죠? 500년이 된 해죠, 올해가. 그래서 그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해서 뭐 다양한 그 기념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물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서가 독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 독일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촉발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인데 지금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경전을 갖다 놓고 이걸 보고 있으니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들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전부 검색이 가능하죠. 어떤 곳이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세계 유수의 스님들이 설법하시는 것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요새 절에 오는 그 신도님들 보면은 불교 신자보다도 휴대폰 신자인가? 요새 뭐 IT교라고 하는 교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IT교 신자신가? 몇 분들 오셔서 보면은 조금 있으면 조용해서 보면 전부 다 휴대폰 받들고 있네. 뭐 콕콕 찍는 사람, 뭐 까똑까똑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대면하는 게 남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니죠. 휴대폰이죠. 아, 뭐, 정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제자라고 하기보다 IT 제자. 나는 휴대폰 제자야. 휴대폰 신자야. 그게 맞는 거지. 네? 군에 가면은요, 기불카라는 종교가 있어요, 기불카 종교. 그러니까 상관이 기독교 신자면 교회 가고, 불교 신자면 절에 가고, 카톨릭 신자면 성당 가고, 그게 기불카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휴대폰 신자예요, IT 신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그럼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을 편안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여러분들을 편안케 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그러려면은 하루에 한 10분 또는 20분 최대한 낼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독경을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천수경 읽으시는 분들 많죠? 천수경 이제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이거 환경 읽으세요.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환경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불교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무사에서 환급회를 해야 된 이유 중에 여기는 무비 큰 스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근세에 여러 스님들이 환경 연찬한 분도 계시고 또 번역해서 뭐 설법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근세에 무비 큰 스님만큼 환경에 열정을 쏟으셔가지고 강의하고 또 책을 저술하고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가장 그 훌륭한 화원급사가 바로 이도량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우리 같은 사람 저 산골짜기인데 굳이 와서 뭐라고 하라 하지 말고 무비 큰 스님 모셔다가 환경 쭉 배워요. 여러분들은 곁에다 큰 스승을 누구도 몰라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134페이지. 내가 이제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옛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지신 사람도 또한 마땅히 이 법회에서 수행에 수승한 공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정행품에서 불자의 행위는 이러해야 됩니다. 언어는 이러해야 됩니다. 사고는 생각은 이러해야 됩니다. 말했어요. 그 까닭은 지금 여기에 있죠. 이 개송에. 예? 뭐예요?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부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죠. 이제 십신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수가 대답하는 겁니다. 훌륭하다 어진이여 자세히 들으라. 저 모든 공덕 헤아릴 수 없으나 내가 이제 힘을 따라 조금만 말하리니 마치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을 것입니다. 한 방울 물만큼 적은 공덕이 될 것이다. 내가 막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배려해서 말씀하신 언어나 행위나 사고는 무한한 공덕을 갖는다고요. 무한한 공덕. 그것을 어떻게 칭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수행자가 처음 발심함에 맹세코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하려고 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같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여등하는 말은 비슷한 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읽으면 돼. 읽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문은 중국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한문은 중국 글자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것껏 주면 전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문자를 어떻게 했죠?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예? 그래서 고문들 주면은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새 중국 그, 여러분들 그 글자 같은 거 보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도 사용하자는 그 한문을 지금 절에서 스님들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배우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의뢰들 보면은 교리를 축약시켜 놓은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뭐 천수경 같은 것도 대승불교 계론일서라고 보면 돼요. 대승불교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탕은 이제 법화경인데,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대승불교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계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읽어라 이거야. 계속 외워라 이거예요. 그거 번역해서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번역해서 노래 부르듯이 부르면 된다고요. 그걸 왜 알지도 못하는, 그러고 무슨 다라니 같은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외워라 이거예요. 그 내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관세음 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관세음 보살님 거룩하십니다.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갈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예? 그러니까 번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경본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운어 스님 본 이거는 정말로 사경할 때만 쓰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자투성이에요. 제가 이 봐보니까. 그럼 안 읽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자, 139페이지요. 이러한 끝없는 큰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만 말하리니 비유컨대 새의 발로 밟은 흙과 같고 또한 대지의 한 먼지와 같으리라. 이건 전부 다 이제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취에 대한 공덕을 찬양하는 것이고 앞에 정행품에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했던 언어나 행위나 사고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형용이 좀, 특히 그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비슷한데, 인도 사람들은 형용이 너무 과장된 게 많아요. 오늘 우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살이 뜻을 내어 본인을 구하는 것은 인이 없고 연이 없음이 아니니, 부처님의 법과 승단에 청정한 믿음을 낼세 이로써 넓고 큰 마음을 내었느니라. 여러분들 그 저 불교 믿는다고 할 때 뭐 스님 보고 믿었어요? 아니면 절 보고 믿었어요? 우연히 친구 따라와서 믿었고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녔고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절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그랬든 어쨌든 공덕이 이렇게 많대요. 이건 망고의 불교 경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자, 다음요. 오용락과 왕위도 구하지 않고 부유함과 즐거움과 명예도 구하지 않고 다만 중생들의 고통을 영원히 소멸하기 위함이며 세간을 이익해 하려고 발심함이니라. 이게 불자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왕위를 줄 테니까 절에 가지 마라 하면 대뜸 아이고 예 이렇게 될 거 아니? 예? 니한테 돈을 몽땅 줄 테니까 절에 가지 말아라. 그럼 아이고 예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단위 영멸 중생고하고 이 세간이 발심이다. 모든 이웃들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이웃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발심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나 부처님한테 빌려고 절에 왔어요. 이게 말이냐고 이게. 에? 이게 불자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을 편안케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사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네? 우선 집에 가면 몇 인간들이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야 돼. 그게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이라도 다 놓아버리라고요. 네? 다 놓아버리고 요 금정산 산책도 좀 하고. 네? 자, 다시 142페이지요. 늘 모든 중생 이익하고 즐겁게 하고자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바른 법을 받아 지니고 모든 지혜를 닦아서 본인을 증득하려고 발심함이니라. 자, 발심하는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 네? 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발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것이 나를 편안케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우리처럼 불교가 어떻게 보면 참 복합적이에요. 우리 보모사만 하더라도 화엄 10찰 가운데 중요한 사찰로서 창건이 돼서 화엄종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창건된 절이 지금은 선찰대본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선찰대본산 여기에서도 염불을 해. 법당에서 의뢰로 염불을 하죠. 또 스님들은 경전을 공부해. 물론 선방에서는 또 스님들 뭐 참선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는 유론이 있어서 계율도 공부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갖 거 다. 좋게 말하면은 통불교예요. 통불교. 모든 걸 다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이상하게 보면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야.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딱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요, 굉장히 뭘 하든지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어떤 스님을 만났더니, 그 스님 친구 중에 곤충학자가 있대요. 근데 이 스님이 재밌는 분이라, 그 곤충학자 친구가 와서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알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면서. 아니, 곤충학자라고 왔는데, 곤충가한테 뭘 연구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그만하게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연구한다 하더래. 그 제그만하게 날아다니는 게 뭐 한두 가지가. 그런데 모기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모기만 연구하려도 말이지, 모기 다리도 해야 될 거고, 날개도 해야 될 거고 말이지, 뿌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무슨 곤충학자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정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지가 뭐가 이게 하나가 깊이 똑부러지게 한 게 없다는 거야. 명색이 곤충학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가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정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다 잘하겠다. 이건 막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집이 한국 불교가 지금 그 짝이에요. 이것도 좋으니까 해야 되겠고, 내가 해야 되겠고, 이것도 좋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그래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책 보고 교학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기가 익숙해요. 중이 돼가지고 말이지, 무슨 책이나 보고 있냐. 그럼 중이 경화 보면 누가 보는데요? 예? 이게 한국 불교의 현상이에요. 스님들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그 하시는 그 무비 큰 스님 같은 분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스님들 공부 안 한다고 욕하니까 박수 치네. 자, 믿고 이해하는 깊은 마음 항상 청정해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가르침과 승가에 또한 그러해서 지성으로 공양하고 발심하려고 합니다. 발심했습니다. 이게 이 개송이 현수품에만 357개예요. 예? 근데 쟤하고 지금 읽고 같이 보는 게 한 10개나 남짓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품으로 가야 돼. 그리고 놈한테는, 아, 나 현수품 공부했어. 응? 사실은 현수품에는 환경에서 제일 유명한 개송이 있어요. 이제 한 장만 넘겨주시면은, 신의도원 공등모 장량일체 재선법 단재의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나오죠? 요 개송이 아마 화엄경에서 제일 유명한 개송 하나를 들라면 바로 이 개송이에요. 네? 보세요.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 일체의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네.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 그러니까 신의 성취를 설명하면서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로 그 모두에서 이 현수품은 십신, 십주, 십행. 이것을 이제 화엄계위에서는 삼현위 그래요. 삼현위.
그러니까 30까지 이 역수에 가는 과정을 통칭해서 부를 때 사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면이의 대강을 현수품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신성취, 십신 가운데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읽고 이제 여러분들 현수품 공부 다 한 거예요. 대신 얼마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라도 좋으니까 독송을, 천수경을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은 요걸로 꼭 바꿔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시면 돼요. 한글로 읽으셔, 그 번역된 걸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신의도원 공동 뭐 이렇게 연불하듯이 읽으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읽어도 자꾸 읽다가 보면은 그 뜻이 이해가 돼요. 신의도원 공동모, 신의도원 공동모. 이걸 저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한 100번쯤 계속해서 하면은 아, 신심은 불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모태다.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뭐 75권인가가 발간이 됐대요. 이제 80권으로 이제 완간이 될 거라고 하는데 책을 비싸서 구하기 어려우면은 요것만 요 원문만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꼭 그 독송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불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무 씨, 언제까지 해야 돼요? 12시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주지심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법회를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컨대 53번만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53번만 하고 끝내시지 말고 이것이 503회, 5003회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공부를 하고 신도님들도 공부를 하고 네? 우리 왜 그 불자들은 그래도 먼필칭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공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나하고 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일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들 딸한테 공부해라 공부.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 하느냐. 엄마는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는. 에? 아이들한테 입이 아프게 공부하라 공부해라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확대되면 이웃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데서 시작돼요. 아주 적은 데서. 요새 요렇게 하면 뭐 사랑해 그거죠? 늘 요렇게 하고 땡기세요. 요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누구에게든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가지고 커다란 성취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